선녀 마라탕 사주세요. 그래 가자. 선녀 혹시 탕후루도 같이? 뭐? 탕후루도? 그럼 제가 선배 마음에 하라고. 그럼 제가 선배 마음에 그럼 제가 선배 마음에 나 있다 보다. 왜 안 왔어요, 탕탕? 아니, 다음에 있다니까 몇 번을 얘기를 해, 뒤에 나는. 아, 너 한 번 하고 뒤에 나한테니까 몇 번을 씹. 왜 같이 해, 재밌지? 동자, 이거 좀 들어줄 수 있나요? 그래, 도와줄게. 동자, 혹시 내 고민도? 뭐? 고민도? 그럼 제가 동자 고민을. 하라고. 이거 이거 해야 돼, 이거. 이거 갔어요. 잘했다, 고민. 아유, 정말. 우리 맘속에 탕탕, 신통, 방통, 탕탕, 장신. 만사결, 단신에게 물어봐. 원, 투, 트리, 퍼. 궁금하면 물어보살. 무엇이든 물어보살. 궁금하면 물어보살. 무엇이든 물어보사. 대한민국이 무슨 챌린지 세상이 돼버렸어요. 예. 사실 이런 거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하면 먹고 살지 고민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보살에서 늘 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오프닝이 제일 힘듭니다. 예. 아... 출연자 근황 뉴스 바로 가볼게요. 네네네. 자, 19 조카와 바람난 남편 때문에 찾아온 출연자분의 근황입니다. 아, 이분 알죠. 저희가 결혼하던 해 저희 어머니가 재혼을 하셨어요. 자기 클라우드에 걔의 셀카 사진이 도배가 돼 있는 거예요. 둘이서 셀카를 찍어서 남편이 자기 글씨로 사랑이라고 써놓고 근데 어느 날 이게 좀 일이 좀 터진 거예요. 둘이 폭발한 거예요. 이렇게? 네. 그냥 제가 궁금한 거 다 물어봤어요. 이미 이렇게 됐으니까. 오늘 며칠 됐어 했더니 열흘 됐다 그러고 그냥 다 말해주더라고요. 뭐 어떡하려고 있냐 했더니 같이 살려고 그랬대요. 어떻게 지내실지 너무 궁금했는데 근황을 전해주셨네요. 먼저 남편분이랑은 이혼으로 관계를 잘 마무리했다고 네. 합니다. 예. 근데 이혼 소송을 하려고 등본을 뗐더니 이복 조카 이름을 남편이 본인도 모르게 등본에 올려둬가지고 당황스러웠다는데 남편이 집을 새로 구하면서 명의를 함께 올리려고 그렇게 한 것 같다고 합니다. 이제 뭐 다 지나간 일이라서 뭐 큰 타격도 없고 오히려 이제 아이 때문에 이혼을 할지 말지 걱정했는데 아이가 엄마랑 살고 있는 지금이 더 편하다고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더 좋다고 이야기해줘서 뭐 감동받았다고 합니다. 뭐 예. 현재는 전남편이랑은 아이 일 말고는 아무 연락하지 않고 그 이복 조카도 가족들이랑 연락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이제 장우선녀가 냉철하게 이야기를 해줘서 상처를 받았는데 방송을 두세 번 다시 보니까 너무 정확하게 제 상황을 판단하고 이야기해주셔서 결정에 도움이 됐대요. 예. 이어서 우리 동자에게도 감사하다고 말을 전했는데요. 그 누구도 내 마음을 위로해 주지 않아 속상했는데 동자가 따뜻하게 위로를 해줘서 큰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방송 출연 후부터 이혼까지 삶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정말 많았는데 열받죠. 이거 말이 됩니까? 그때마다 응원의 댓글을 보면서 많이 용기 냈다고 하네요. 지금 다시 극복하고 행복하게 또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하네요. 화이팅! 네, 늘 행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오늘은 어떤 손님들이 고민을 갖고 왔을지. 자, 첫 번째 손님! 들어오세요! 하나, 둘, 하나, 둘, 자.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네. 아, 자, 안녕하세요. 소희나 인사.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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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앉아요. 오지 말고. 고객님 뭐 줄까?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오케이, 오케이. 네. 자, 성함이요? 박영순. 나이 74. 정정하시네. 젊으시네. 뭐 그냥 일은 안 하시고 지금은? 네. 예. 우리 서인이만 봐줘요. 예. 아. 그리고 이름? 박남수라고 합니다. 박남수. 네. 몇 살? 예, 이제 46살. 예, 조그맣게 저기 형 하는 거 좀 도와주고 좀 자잘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딸이. 우리 애기는 이름 뭐지? 박서윤. 박서윤. 8살이요. 8살. 초등학교다. 오래죠. 자,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아, 내가 우리 서윤이가 나만 따라요. 서윤이가요. 그래서 얘를 내 손으로 대학까지 졸업을 시킬 수 있는가? 그것 좀 물어보러 왔지. 아니 근데. 예. 아니 근데. 예. 우리 지금 보니까 서윤이가 어디가 혹시 조금 불편한가요? 실은 저기 아이가 네. 자폐가 좀 있어요. 자폐가. 아니 근데 저 엄마가 있어요? 저희 아이가 병원 치료할 때 가출을 해가지고 가출을 해서 이혼해서 이제. 왜 근데 엄마가 아이를 두고 못 키우겠다고요? 못 키우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서윤이가 할머니만 따라다니는구나. 네. 어휴, 아빠한테 일 나가고 계시니까. 얘를 내가 키웠거든요. 맨날 이제 엄마가 없으니까 할머니만 따라다니고. 그렇죠. 근데 이거 뭐 할머니만 따라다니는 거 당연한 거 같은데. 맞아요. 그렇게. 근데 왜 걱정이세요? 얘가 아직 좀 애가 더디니까 내가 얘를 저 끝까지 책임져야 돼요. 할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하니까. 아니 얘는 나 아니면 못 키우잖아. 키울 사람이 없고 안 되잖아. 아빠는? 아유 아빠도 안 돼. 아빠를 안 따라? 좀 좋아하진 않아요. 아, 네. 좋아하진 않고. 얘가 좀 저희가 좀 사연이 좀 많아요. 이게 어떤 사연? 태어날 때 다리뼈 일부가 없이 태어났어요. 다리뼈가? 네. 그래가지고 걸을 수가 없다고 그 상태로는. 그때 2살 때 치료를 시작을 했어요. 재건 수술을 했는데 수술실 들어갈 때마다 제가 데리고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무서운 건 아빠랑 있을 때만 하는구나라고 인식을 한 거야. 그러니까 맞아. 만약에 어머니 안 계시면 어떤 일이 생기면 만약에 잠시 떨어져 있으면 굉장히 불안해요. 불안해하고 막 울고 찾아요. 막 찾고 계속. 네, 계속 찾고. 그나마 얘가 잘하는 말이 할머니예요. 지금은 그럼 학교는? 예, 일반 학교를 다니고 있는. 다니고 있는데. 특수학급에 다니고. 특수학급에 일반 학교에. 네. 학교 갈 때는 어떻게 하려면? 그것도 좀 학교 측에서 좀 편의를 좀 봐줘서 조금 어머니가 좀 옆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랬어. 지금은 보니까 아빠랑 뭐 손도 잡고 잘 있는데. 너무 예뻐요. 예, 다른 사람들하고는 어때요?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낯선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해요. 서윤이 아저씨랑 악수 한번 할까? 악수. 악수. 아저씨가 과자 줬잖아. 그러니까. 아저씨랑 악수? 아저씨랑 악수? 서윤아. 네. 아까 아저씨가 여기 저 과자 줬는데. 고맙습니다. 아이, 고마워.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아저씨는 귀엽게 생겼는데. 고맙습니다. 아이, 우리 서윤이 아주 초실하게 이쁘게 생겼네. 네. 근데 이제 할머니도 어쨌든 힘드시긴 하겠네. 내 손녀긴 하지만 계속 하루 종일 그쵸? 서윤이 아니, 봐줘야 되고. 글쎄, 또. 근데 그것도 그
얘는 내가 안 봐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랑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어야 된다. 아이, 그러니까 소리. 아니 그래서 그래서 내가 얘를 대학까지 졸업시키려고. 자 대학도 좋고 뭐 다 좋은데 우리가 이제 시대가 점점 바뀌고 있잖아요. 시대가 바뀌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뭐 우리 서윤이랑 비슷한 아이들의 어떤 자립 또 생활 이런 것들이 많이 TV에 나오면서 아니, 저희도 여러 가지 알아요. 그런데 안 그래요. 내가 다녀봤는데 말도 마세요. 화장실에 가니까는 항상 청소하는 아줌마가 앞 거기 딱 막어 못 들어가게. 아니, 그래서 내가 그때 그랬어요. 승질면서 아 빨리 비키라고 나도 바쁘다. 왜냐면 화장실 들어가서 내가 항상 둘이 들어 얘 먼저 같이 들어가서 얘 화장실 보고 나도 보고 와요. 내가 너무 그런 소리니까 내가 속상해서 나는 그렇게 당했는데. 근데 어머니가 유독 그러시는 게 실은 얘가 말을 한 지도 불과 7살 되던 때 처음으로 소리를 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저도 솔직한 얘기로 3살 때 언어치료 시작해서 3년이 되도록 한마디도 못하고 또 어쩔 때는 애가 또 혼자 거의 통제가 안 될 정도로 난리 칠 때도 좀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안 되겠다. 차라리 서윤이 좋은 곳으로 보내주자.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기가 무조건 애 말까지 계속 입을 치우겠대요. 그럼요. 그래서 어머니가 더 유독 그러세요. 자, 누구나. 흔들흔들 그다음에 날카로운 이빨 뽀족뽀족. 자 일단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우리 서윤이 여기 지금 굉장히 낯선 분위기에 저희랑 앉아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가만히 있는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아, 맞아요. 그죠? 차분하네요. 보통 많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지금은. 가만히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어머니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많이 좋아졌다고. 얘 지금 이제 8살이에요. 그럼 더 좋아질 거예요, 계속. 앞으로 서윤이 나름대로 성장을 해요.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통의 8살짜리 아이도 여기 앉혀놓으면 아, 그냥 가만히 못 있어요. 난리쳐요. 그죠? 그 8살 아이한테 누가 뭐라고 탓을 합니까? 서윤이도 마찬가지예요. 틀림없이 좋은 선생님들 많이 만나서 그럼요. 우리 서윤이가 어느 정도 우리 사회 안에서 같이 섞여서 잘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저는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제가 어머니 얘기 중에 가장 답답한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서윤이가 왜 대학을 가야 되죠? 제 개인적인 얘기를 드리면 서윤이는 서윤이만의 행복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커도 서윤이가 16살에 좋아하는 것이 틀림없이 있을 거고 20살에 좋아하는 게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서윤이랑 행복하게만 살아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어머니가 한번 뽑아보세요. 어머니 소원대로 되나 보게. 자, 자 보자. 그러게. 서윤이 원하는 정말 멋있게 클 수 있을지 보여주세요. 야. 서윤이가 성공해서 할머니랑 다 이렇게 여행 보내주나 보다, 가족들. 아, 그래? 예. 아이고, 그거 박수. 축하합니다! 최고! 박수! 최고, 예. 최고! 박수! 예. 최고! 고마워하세요, 알았죠? 예. 자, 행복하세요. 예, 예. 네. 아이,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네. 아이고, 박수! 엄마 없이 하다 보니까 어머니도 고생을 많이 하시고 또 아이도 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서윤이 학교에 학부모님들이나 친구들,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꼭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교장 선생님도 감사합니다. 우리 서윤이 도와주셔서. 서윤이 행복하게 잘 키우겠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박남숙.